엄마도 꿈이 좋고 촉이 좋고 사람 보는 눈이 좋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엄마도 좀 힘들게 조금 고생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도 엄마 직성이 대단해. 엄마는 이거 남자 뺨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성향으로 밀고 가야 되는 게 있어. 내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다면 그거 꼭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게 바로 엄마의 어떻게 보면 성향, 생김새다. 사주이면 자, 내 위에 누가 나를 이렇게 잡고 흔드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맞아. 내 위에 사람이 있는 걸 굉장히 끔찍이 싫어한다. 잡고 휘둘러도 내가 휘둘러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 사주는 엄마, 엄마의 성향 때문에 조금 외로워야 되는 사주가 맞아. 실패를 보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실패를 보고 이런 것들. 왜냐, 진짜 엄마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엄마 진짜 뻐덕지근하게 살았을 거야. 진짜 사업도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굉장히 대찬 사주인데 여자가 이 사주를 타고 나잖아? 그러면은 피곤하다. 쎄다. 팔자씨다. 불맛이다. 마라맛이다. 막 이런 말밖에 못 들어 결국은.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듣고는 맞아. 못 산다. 그리고 인덕도 엄마는 솔직히 없는 사주가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조금 남자복으로도 그렇고 박복한 사주는 맞으시구나 얘기가 나와. 엄마가 누구를 만나던 내 구미에 맞는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엄마는 왜냐, 남자들이라는 것도 자존심이 있어. 근데 그렇죠. 엄마는 툭툭 얘기를 하지 여우짓을 하고 이런 거 그닥 안 좋아하거든. 그런 걸 못해. 그렇기 때문에 구워 삼는 걸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랑 따지고 보면 안 맞는 거야. 어느 남자를 갖다 들이대든 내 구미에도 안 맞고, 물론 100%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어. 그건 죽을 때까지 못 만난대. 근데 엄마의 성향이나 사주상으로도 그러하게 보인다. 정말 여기서 엄마한테 조언을 하자면은 엄마는 차라리 애교가 많은 게 나아. 그래서 남자를 흔들어야지 그걸 못하고 간다 하면 엄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 들어서더라도 엄마도 속에서 왜 이렇게 허들 넘듯이 뭔가 하나하나 내가 저 사람을 지켜보고 그러고서는 뭔가 조금 눈밖에 난다 이러면은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꼴보기 싫거든 엄마는. 다시 맞아요. 좋아지지가 한 번, 않아.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심해요. 엄마는 사람 보는 눈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까다로운 거예요. 누가 엄마한테 와서 비율을 맞출 거야.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들 왜 다 똑같다고 하잖아. 그것만 명심하시고 가시면은 조금 나만 조금 숙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동반자라 그래야 되나? 뭐 굉장한 요쯤 나이 돼갖고 굉장한 막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거 말고 그냥 친구로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있으나 그게 또 심각한 연애가 돼버리면은 또 눈밖에 나는 일들이 많을 거야 남자들이.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친구같이도 만나고 약간 연인같이도 만나는데 그 사이에 넘나드는 거를 엄마가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조절을. 완급 조절을. 그래야지 속 터지는 일이 덜할 거야 엄마는. 지금 그런 상태니까 친구도 저기도 아니고 각자의 수원에 그 사람 집 있고 난 동탄이거든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방목하듯이 하는 그런 어떤 연애들 있잖아. 이거는 완연히 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딱 그 사이를 유지해야지 엄마도 속이 편안하셔요. 여기서 발을 더 넣잖아, 두 발을 다 넣잖아. 그러면은 또 속 터지는 일이 엄청 생기거든. 맞아. 엄마는 그렇구나. 왜냐, 엄마의 기준에 또 맞춰야 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엄마가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이분을 이제 엄마 거는 읊어드렸고 이분 거를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착한 게 맞아. 왜냐면 요즘에는 남자들도 여우가 그렇게 많다. 근데 여우과는 아니다. 많이 따라주고 엄마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주고 하겠지만 왜 착한 사람들도 화나면은 벼락 같은 거 알죠? 착한 사람들이 화나면 더 무섭거든. 평소에 화를 안 내다가. 근데 이분이 딱 그런 짝인데 이분이 엄마처럼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야. 맺고 끊음이 이분은 분명해. 맞아. 지가 싫잖아. 다시는 이분이랑 이어질 수가 없어. 맞아. 지가 싫으면.
착하기는 한데 그 부분이 이분도 약간 흠이라면 흠이다.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엄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는 맞아. 근데 이분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누굴 만나시는 양반이 아니야. 내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오늘 밥 먹고 싶으면 그냥 밥 먹는 거고 너무 이분은 모든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냐? 피곤한 거를 남자들이 보통 비슷하긴 하는데 피곤하고 머리 쓰고 이런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싫은 거지. 피곤한 게 맞아. 그렇지. 그리고 요 나이대가 되시면은 머리 쓰고 골치 아프고 이런 거 정말 싫거든. 그래도 그래. 어디 바람이나 쐬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게 좋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분은 친구로 두기에는 굉장히 좋은 분인데 이분도 고집 없는 사람은 절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엄마랑 똑같이 이분도 똑같이 연애로 만약에 더 많이 발전을 하면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사주는 맞다. 지금 요 상태만 조금 유지를 하셔라. 나도 그 생각을 해요. 딱 지금이 좋아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이 좋다. 아 근데 어쩔 때는 아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그냥 나는 성격이 좀 기면기고 아니면 이런 성격이거든. 아예 그냥 이 사람 정리해버릴까? 친구 그러니까 놀러는 잘 다녀요. 거기 멤버들하고 이 사람이 이제 공직에다가 작년에 퇴직했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그냥 친구긴 친구인데 같이 전국을 안 다녀본 데가 없어 다들 같이 해갖고. 근데 왠지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런 건지 쓸쓸하고 외로워. 그냥 좋아하거나. 근데 그게 그렇다 엄마? 나도 지금 나이가 이제 요거를 달았어요. 네, 손가락을 봐. 요렇게 변했어, 지금. 앞나이가. 이렇게 변했어. 근데 이게 이쯤 나이가 되니까, 물론 엄마랑은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거의 견줄바는 아니지만, 그 공허하다는 느낌, 남편이 옆에 있어도 나도 공허하다는 그런가? 느낌이 들어요. 신을 모셔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이제 보고 또는 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분들이 나를 막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진짜 실제로 사람처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이쪽 부분에서도 공허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남편과 뭐 어떤 부부생활 이런 거에서도 사람이 있어도 같은 집에 있어도 외롭고 맞아요. 공허해. 근데 그 느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대. 기본 이제 어떤 요소들이 외로움증과 강박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없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고 갈 것인가. 나의 사주도 물론 그러하지만 나의 공허함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고 갈 것인가가 나는 더 중요한 것 같거든. 그래요, 그래서 뭐 취미생활을 가져요. 이 나이 또래분들이 오시면은 취미생활 가지세요. 산책을 하더라도 엔돌핀이 진짜 돈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걷던 느리게 걷던 산책도 하시고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땀을 또 뻘뻘 흘리는 운동을 해도 엔돌핀은 돈대.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 그리고 공허하더라도 사람을 밖에서 만나고 들어오면은 공허한 사람은 더 공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왜냐? 북적북적북적 되다가 무언가 맞아요. 또 나 혼자 그거. 있는 시간이 있어. 자, 나는 그게 바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이거는 난 마음의 문제와 생각의 맞아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그냥 마냥 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도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TV를 보고 나뿐만이 아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허할 때 유튜브를 봐. 어떤 유튜브를 보냐. 누가 뭐 이제 강습을 하거나 이제 강연을 하거나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어떤 스님이 뭐 법륜 스님이 맞아. 뭐 강연을 하거나 좋아. 또는 강형옥인가 네, 그 교수가 있어요. 난 그것들을 자주 보고 나 혼자서 울고 웃고 나도 그거 다 하거든. 난 그 시간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있나 봐요. 이거는 너무 정확한 거야. 외로움증과 강박증은 누구나 있어. 심지어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도 그걸 되게 싫어한다. 나도 외로움증과 강박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난 사람을 잘 안 만나. 물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 들어오면 더 외로워. 미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 안 오면 만나요. 왠지 더 좀 그래서 쓸쓸함이 안 만나. 있어. 북적북적 되다가 나 혼자 또 있는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거든.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더더욱 나는 그랬어. 지금이야 결혼을 했으니
그냥 왼수 같아도 집에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게 어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참아내고 하는데 맞아요. 엄마도 내가 뭔가 콧구멍에 숨을 쉴 거 많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엄마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 마음의 병은 결국은 내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 나이 또래 모든 네, 분들이 맞아요. 60대가 되신 분들, 뭐 50대가 되신 분들, 40대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다가 그 어떤 운을 잘못 만나고 나의 운기가 안 좋고 나의 환경적인 것도 안 좋아졌을 적에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는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거를 견디지 못했을 뿐이야. 그 환경과 그 다음에 나의 마음들을 추리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 죽는 거 진짜 하루아침에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더라. 최근에 나도 겪었거든. 그러니까. 사람.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도 워낙 강성적인 성향이어서 그런 생각을 물론 누구나 가끔씩은 해요. 아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나도 가끔 들 때가 있어. 근데 그 순간만 잘 지나면 다행이거든. 근데 그 순간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콧구멍에 바람 쉬는 걸로 이제 유튜브로 강연 보는 거 있잖아. 그걸 본다 그랬잖아. 엄마도 그런 게 무던히 많이 필요하다. 왜냐 내 삶 나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를 꾸미는 거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여기 살다가 여기서는 좀 사람 인데 살았거든요. 동탄은 그냥 완전 아파트인데다가 우리 집은 9층인데 완전 막 뷰가 너무 좋은 거야. 쫙 산이 보이고 막 이래. 그러니까 혼자 쭉 이렇게 있으면 좀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 배산임수라고 하잖아 우리들. 산이 앞에 보여도 솔직히 잠깐 좋은 거고 우울에 빠지는 거고 안 좋은 것 같아. 바다 앞에 사시는 바다 뷰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자살률이 높다 그러더라.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처음에 보기에는 와 멋있다 좋다 이러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은 더 병을 얻게 돼갖고 자살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는 게 바다나 산뷰가 결국은 이제 연구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 있잖아. 확률이 높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차라리 피터치드를 처음에 되게 내가 좋더라고. 와 좋아. 그렇지 가지고. 처음에는 좋아. 그래서 지금 3년째 거기 사는데 살다 보면 뭔가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고 그것만 바라봐도 또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 나도 좀 그래. 네, 나도 가끔 그래.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녁이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든. 저기 경찰 공무원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타. 술 담배는 전혀 안 해. 근데 했었는데 이제 안 하는 거지. 이제 자기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관리, 거지. 관리하는 거지. 그 자전거 뭐 수리산으로 뭐 서울로 막 다니고 저녁에는 봐. 근데 워낙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많이 돌지. 친구 만나고 뭐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그게 싫은 거야.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는 뭐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근데 나는 내 나름의 뭔가 또 외로운 거지. 그 쓸쓸함 있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도저히 못 하겠고 나갔어 저녁에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거저로 껍데기로 사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시간을 이어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람 인자라는 거는 서로 돼. 기대고 있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너무 많은 의지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 맞아. 그래야 될 것 같아. 나는 내 팔자 그렇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 비워야 될 것 같아 그냥 있는 거 차라리 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그 맛에도 산다. 남이 나한테 의지를 하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로 또 사시는 그렇게 콧구멍에 바람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셔. 숨 쉬는 구멍으로 그게 이제 뭐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그러면 또 대답을 해주고 말을 하느라고 또 여자들은 말로써 수다로써 푸는 것들도 있거든. 맞아, 꼭 맞아. 나가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도 막 집에 홈파티 이런 거 난 또 좋아하거든. 나도 좋아하는데 집에 오는 거 좋아해 사람들. 나도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이 안 좋아해갖고 내가 그걸 자주 못해 나는. 맞아. 성향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내 성향에 꽉 맞물리는 사람은 절대 때려 죽여도 만날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거를 나도 요 근래에 인정을 하면서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나이를 먹고 물론 엄마보단 작지만 내가 앞 숫자가 변한 이 나이를 달고 내가 추잡하게 막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야. 이거를 누구한테 어른이라는 또 꼬리표를 달고 내가 맞아, 표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은 그 표냈던 게 어느 날 되게 힘들잖아요. 그 표냈던 게 너무 창피해지고 이러거든. 근데 그냥 나는 사람 하는 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동전 앞뒤 차이일 뿐이야.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정말 행복할까? 더 골치 아플걸? 나도 그 생각은 해. 돈이 충족이 되는 집은 다른 게 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게 충족이 되는 집은 돈이 문제고 절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어떤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더라. 정말 요철 없이 편한 인생들은 없더라.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 마음만 조금 잘 다듬으시고 그렇게 조금 사셔라. 근데 이제 일단 근로기사들 뭐 매일 이틀 걸러 사우나니 뭐니 다 수원의 근거가 있으니까 수원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그거 경력 애를 안 낳을 것 같아. 애들은 이제 한 군대 공군이었거든. 여군일 때 만나가지고 지금 결혼 생활까지 합하면 10년이 된 애들이야. 근데 이제 나이도 그렇고 안 낳을 것 같더라고. 근데 여자 우리 딸내미는 이제 필라테스 그 센터를 해요. 호매실에서. 그리고 이제 나는 거기 일주일에 두세 번이요. 동탄에서 가는 거야. 버스 세 번을 타고. 우리 사이는 이제 자기 일하고. 근데 아무튼 무조건 내가 수원으로 나오게 되니까 내년에는 조그맣게 뭐를 하면서라도 수원으로 나올까 괜찮을까 엄마가 뭐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그리고 거야? 수원으로 나오고 싶어서 동탄에서 다시 그게 그렇다? 나와 맞는 동네가 진짜 있다? 그럼. 나도 요번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이거 순식간에 정리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나와 맞는 동네가 진짜 있어. 우리들도 신혼이라는 것도 있지만 불리는 동네가 있고 내가 여기 있어야 마음 편한 동네가 있어.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렇죠. 동탄 엄마가 사는 동탄이라는 곳은 떴다가 지금 다시 죽고 있는 동네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그리고 콧대가 높은 동네야. 아유 말도 못해. 그 센트럴파크 쪽에. 근데 그런데 솔직히 나도 그런데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거든. 엄마도 그런 생각하실 거야. 사람 그리고 사는 내 취향이 안 맞아. 애들 너무 저기만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연배하고 똑같. 맞지. 무슨 뭐 LH에 사는 애들을 엘사라고 부르고 그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커피 장사를 해도 괜찮지만은 이왕이면은 조금 사람이 복잡되는 뭐 술 장사를 해도 괜찮고 엄마 그 뭐 파이트 가능하시지. 왜 술 장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이 세야 돼. 진짜 시장 장사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엄마는 그럴 만한 사주적이 맞아. 그 수원에 나와서 헬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전화번호를 갖고 가셔가지고 가게 자리를 이제 보잖아. 그러면은 나한테 연락을 하셔. 이 가게가 조금 낫겠는데요. 저 가게가 낫겠는데 왜냐. 엄마 같은 사주는 자리도 잘 보고 들어가야 돼. 센터로. 같이 센터로. 센터로. 왜냐면은 조금 기운이 약한 터에 들어가면 너무 주저앉아 버려요. 엄마의 기운도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비등한 터로 좀 들어가는 게 엄마한테는 좋으실 거다 얘기가 나오니 그때 전화번호를 가져가셔가지고 여기 어때요? 저기 어때요? 물어봐도 돼. 그렇게 그래.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 저 식당처럼 하려고 크게 안 하고 그래. 사랑방처럼. 내가 이름까지 다 생각해놨거든. 그러니까. 동백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옛날 이름이다 동백은. 너무 갔나 저. 아니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조그맣게 해갖고 테이블 몇 개 놓고 지인들만 올 수 있게. 그렇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래야 엄마가 콧구멍에 그것도 숨 쉬는 게 돼버려.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아직 거 동탄에서 빨리 나오고만 싶으면 기본적으로 뭐 산책 이런 건 좋지만은 그런 걸로도 사람을 만나는 계기로 두고 하면은 엄마의 이건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돈도 조금 따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이제 뭐 사회성이라든가 내 우울증이나 외로움증이라 이런 거를 내려놓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적극 찬성을 하시니 터만 좀 잘 고르시면 되겠다 소리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내년쯤에 수원으로 나오는 거 괜찮죠? 괜찮아요. 수원으로. 집 여기 나 수원에 나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쓸쓸함이 싫어. 그게 뭐 이 사람이 이제 저녁에는 또 자전거 타고 뭐 그러지만 그냥 온다는 거 그거지. 같이 저녁이라도 함께 먹고 이거 그거밖에 없지. 말도 없고 서로 각자. 그래서 오면은 지금 저쪽 방, 이쪽 방 서로 각자. 나는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그런 식이 돼버리더라고. 근데 오래산 부부처럼. 있는 게 그렇게 집에라도 누가 있는 게 난 그것만 위하는 삶을 나고 이제 차라리 나 그거라도 있는 게 차라리 나 그래 그것도 없으면 또 되게 쓸쓸하죠. 그러니까, 저녁에 나 지금 남편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정했거든. 나도 사람인지라.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나마 괜찮아진 거는 집에 들어올 사람이 어쨌든 있다는 거. 그래 맞아. 그거 식사를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맞아. 거 그것만 나도 위안을 잡고 다른 건 충족이 아예 안 되거든 우리도. 그것만이라도 위안을 삼고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뭐
뭐 수십 년 사는 부부처럼 이렇게 서로 그냥 대면 살아야 돼. 근데 또 이 사람이 없어 보면 그 생각이 맞아 들어. 되게 쓸쓸하고 더 쓸쓸하고 그 이 와 이렇게 이 온기가 있다라는 게는 안정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맞아. 엄마도 살포시 내려놓고 그 분위기를 한번 타보려고 하세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막 옆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넌 너 할 거 하고 이렇게 생각의 차이거든. 그렇게 생각을 맞아. 하지 마시고 근데 있는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하셔. 그래 깊이 생각 안 하고.